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사실을 아주 예사롭게 뭉개고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을 그냥 사실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누가 여러분들 온전하게 보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관계든 사회의 관계든 누가 여러분들 거짓이 사실을 여러분들 대체해버리게 되면 누가 여러분들 온전한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거를 여러분들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면 뭐가 사실이고 너희들도 눈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공대일리 신문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무엇이 사실인가? 이것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무엇이 부정선거인가? 이런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마땅히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될 사람들의 침묵과 외면하기, 무관심과 은폐를 바라보면서 공동체가 치르게 될 비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인지, 자식들의 앞날이 훤하게 보이지 않는가? 인간이 인간인 것은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자식들의 앞날을 생각했으라도 우리가 이렇게 뭉개고 깔아뭉개고 그렇게 가서 되겠는가? 그런 부제를 달아가지고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유대인 랍비가 했던 내용을 원용을 좀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밑에 교육감 선거, 서울 부산 경기 조작값 발견, 2022년 2018년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엇이 사실인가? 이것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무엇이 부정선거인가?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당신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내가 밝히지 않으면 누가 밝힐 것인가? 당신이 밝히지 않으면 누가 밝혀줄 것인가? 하지만 나만을 위해 한다면 나란 사람은 누구인가? 하지만 당신만을 위해 한다면 당신이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 다음으로 미룬다면 다음에 과연 그런 기회가 있겠는가? 이런 내용을 유대인 랍비의 이것이 지금이 아니라면 그런 식구에서 여러분들 했는데, 뭐 여러분들은 이미 공병호 TV를 여러분 보신 분들은 익히 익숙하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교육감 선거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예. 이 선거구마다 다 득표수를 이동하는 데 활용한 규칙, 관계식, 조작값, 설정값을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경기도에서도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우파 교육감 후보인 임태희 후보가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득표수를 이동시킨 거지 않습니까? 당선된 거에 관계식 득표수가 10% 정도 이동된 거지 않습니까? 임태희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0장을 훔쳐가지고 좌파 교육감 후보와 함께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임태희 후보가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풀어쓰게 되면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감의 우파 교육감 후보인 임태희 후보가 당선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100장 중에 10장 정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 규칙을
발견하게 된 소스, 출처가 어딥니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규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것만 가지고 보게 되면은 그냥 부정선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무엇이 부정선거인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내가 밝히지 않으면 누가 밝히겠는가? 미국 사람들이 밝혀줄 건가? 독일 사람들이 밝혀줄 건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이걸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줄 것인가?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에 기회가 있겠는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음에 기회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이렇게 서울, 부산, 경기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서울, 부산, 경기를 했다는 것은 인천도 했을 것이고 대전, 울산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했습니까? 특정인을 지칭할 수는 없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일을 한 겁니다. 그 이게 밑에 설명을 이 테이블에 설명을 이렇게 해놨는데 좌파 교육감들은 득표수를 조작해서 교육감 선거에 승리하고 이것을 기초로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장악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모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라는 숫자에 찾아낸 득표수 증가와 감소를 실행에 옮긴 규칙 조작값입니다. 조작값의 발견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모두 만들어진 숫자, 조작된 숫자임을 뜻합니다. 특정인을 지칭할 수 없지만 누가 했는지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서 당락을 결정하고 발표한 일이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북조선 인민공화국 선관위 선거 데이터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선거 종결과 함께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권력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했고 2018년에도 했고 2020년에도 했고 2021년에도 했고 2022년에도 했고 2023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은 없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러면 2027년은 없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조작값의 발견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라는 공식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찾아낸 결과입니다. 일체의 다른 자료 사용은 없었습니다. 규칙을 찾아낸다는 것은 곧바로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을 뜻합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득표수를 조작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특정인을 지칭할 수 없지만 선거 데이터 발표 주체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다. 노태학 선관위원장 박찬진 선관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 대형 체제에서 이루어진 선거가 바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다. 두 사람이 선거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자에 해당한다. 선거 데이터를 발표한 기관의 기관장이란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 이야기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제 이야기에 어떤 종류의 개인적인 분노라든지 감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약 2000년 전에 라피 힐레가 자신의 신조로 삼았던 것은 다음과 같이 아름답고 장엄한 문장들입니다. 내가 하지만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하지만 나만을 위해 한다면 나란 사람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과 인간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선거 점검을 앞에서 자식들과 후손들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더 많은 한국인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공데일리 신문에 여러분들 뭐 페이스북이 좀 짧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매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글로 계속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신문을 한번 들어와 보셔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도 이렇게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했다는 것을 지적한 책이 나와도 아무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왜?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는 누구 봐주는 법이 없거든요.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목도 근사하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를 밝힌 거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도 도둑놈들이 말을 못하잖아요. 도둑질을 했으니까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한 겁니다.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배추님 사전투표지처럼 도둑질을 했으면 대법관 백을 믿고 헛소리를 찌꺼리겠지만 숫자가 이런 대법관처럼 봐주질 않거든요. 숫자 함께 뇌물 먹여도 이런 숫자는 봐주질 않습니다. 그냥 숫자는 그냥 쿨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 이게 다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밝힌 거죠. 어느 도둑놈들이 했는지를 이제 밝히는 검찰 수사가 해야 되죠. 특정인을 내가 지칭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거 데이터를 발표한 최종 주체가 선관위라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